함께하실 전문가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모스트 인베스트 이청원 차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부장님께서 오늘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봤는지 오늘장 종목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동차 주 이제 기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좀 대란이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판매에 대한 좀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물량 방어로 인해서 이 생산 체질을 최소화를 좀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신차들이 좀 출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었는데 우호적인 환율 여건도 수익성 개선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SUV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좀 새로운 차량에 대해서 계속 꾸준한 수능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도 공장의 증산으로 인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완화가 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더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만 문제도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도 마찬가지로 전년보다도 훨씬 더 좀 높은 매출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아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좀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급 흐름에 힘을 입으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세를 시도하면서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 보여지는데 특히나 오늘의 경우에는 이 121선 돌파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1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또 자리를 잡는 과정을 좀 보여준다면 오히려 기아의 경우는 충분히 지금도 좀 저렴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많이 타격을 받았던 업종 전환가 바로 자동차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도 주가의 경우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경우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 보였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지금의 경우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하반기까지 내다본다면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아라든지 현대차라 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경 본부장님께서는 기아를 오늘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은 어떠한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예, 저는 대주산업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사료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주가가 소폭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의 급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사료 가격의 상승이에요. 하지만 그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기본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국제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 모두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입니다.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2020년이었죠. 코로나19의 발발 이후 나타난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심화, 그것이 결국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모두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 해당 변수가 사료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이것이 대주 산업과 같은 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이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역시 환율입니다. 오늘 환율이 1240원입니다. 대략 1년 전에 비해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옥수수가 되든 밀이 되든 대두가 되든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필연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매입 단가가 올라가고 그것은 결국 생산 가격은 물론이고 판매 가격의 증가를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사료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재화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가속화될 거예요. 미 정부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면 결국에는 사료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은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지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오늘 정도에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